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나영 전범위 문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시험을 치른 수험생보다 2학년 학생들이 아마 예비 고3 학생들이 살짝 볼 겁니다. 자, 그런데 2021학년도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가영나영 문항 출제 범위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각각의 문항 시작하면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수학 1에 해당되는지 수학 2에 해당되는지 어떤 과목에 해당되는지를 살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지수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1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죠.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네,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것은 8분의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고1 수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을 때의 small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죠.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1이라고 하는 것, b는 7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은요, 가형에 이제 해당됩니다. 즉,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극한은 어떡하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켜서 계산하는데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뭐 금방 알아낼 수 있죠. 분모 분자에서 n항의 개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5n, 자, 누드 9n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5분의 3 바로 되었습니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목인 미적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함수의 합성 대응으로서 주어졌는데 고1 수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g, f1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f1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g에 넣으면 되죠. f1을 봤더니 5가 되었고 나는 g5를 구하면 되고 g5의 값은 그림에서 봤던 9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확률통계인 5번. 확률통계는 큰 변화점이 없기 때문에 확률통계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개정교육과정의 확률통계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1번은 고1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는데 5번은 확통 문제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A 또는 P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은요, 공식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전체 표본 공간을 전체 집합인 S로 이와 같이 표시하고 그것의 부분 집합인 사건 A, B를 이렇게 나타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안 일어나, A가 아닌 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A가 아니고 B인 것이라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되죠. 12분의 7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조건과 명제에 대한 것인데 고1 수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범위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P이면 Q라고 하는 것이 항상 참이면 됩니다. 내가 참이었다고 하는 것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가 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P의 진리집합은 A입니다. 이것을 Q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면 되죠. 따라서 3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2 이퀄 제로이면 됩니다. 이 A에 대한 이 방정식을 풀면 A는 제곱의 값이 16이 나왔고 그 중에 양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